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버진이 어?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지금 달력을 준비했어요. 우주에서 생일잔치를 한다고 하던데요. 버진이라는 기업이 버진이 못한 기업이다.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아, 예. 아니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준비를 달력이요? 준비를 달력이요. 많이 했네요. 달력 주고 뭐 우산 준다고. 네, 우산 주고. 일단은 뭐 그 사실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건 되게 좋죠. 네. 계획이나 꿈은 되게 좋은데 저는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도 준비하는 바람에 이거 빼야 될지 고민스러웠어요. 아,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저나 앞에 있는 슈카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 다 우리의 목적은 구독자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을 좀 못 벌 것 같은 주의사항도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은 같이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뭐 냉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는 이미 아시겠지만 애플이 사실은 이제 생산을 늘린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이미 나스닥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좋을 걸로 좀 보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염려했던 금융주는 금융주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디도 얘기했지만 약 2% 뭔가 부족한 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 펀드 매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어떤 건지 같이 볼 거고요. 아이폰 생산 늘렸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일 터지는 버진 갤럭틱 악재인데 이것도 한번 좀 볼 건데요. 아, 이게 참, 아니, 오늘 날짜를, 아니, 오늘 섭외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아, 오늘 주제가 거의 버진 그렇네요. 네, 절묘한 타이밍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뺄까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자, 어제 끝난 걸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이 업종의 앞자를 갖고 왔습니다. 기술 업종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금융 업종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구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헬스케어도 역시 뭐 그냥 혼조세 양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소비자 업종이 좀 어려웠습니다. 테슬라가 빠지고 아마존이 빠지는 바람에 어려웠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들은 기술주의 상승이 조금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올라간 업종이 한 업종입니다. 기술 업종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 업종이 없었으면 뭐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쨌거나 기술 업종이 전체 업종을 좀 받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종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바로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종목을 몇 가지 볼 건데 와. 이걸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딱 읽혀집니다. 야.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사상 최고치 오늘까지 올라가면 4일 연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네. 그다음에 MS 역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구글은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상당히 광고를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유튜브 아닌데 광고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네이버도 있지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슈카님이 뭐 압도적인 뭐 아주 유명한 유튜버니까 그쪽에 대해 상당히 좀 많이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유튜브에 그걸 받기 때문에 네. 단가가 빨리빨리 안 올라 아닙니다. 아닌데 구글은 많이 버네요. 아 물론 이제 이게 그 국내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해외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광고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주미 저희가 이제 미주미라는 이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주미 미국식 미치다에 해외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아, 이게 로컬 수요만이 아니라 국내 쪽에서 있으면 예. 같이 만약에 동남아 쪽에서 한다고 하면 더 싸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미국 건가 이런 이 AI가 잘못 오인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속자가 뭐 미국, 캐나다, 뭐 영국, 유럽, 그다음에 호주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글로벌한 유튜브인가 해서 약간 좀 단가가 더 센데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더 많이 붙는,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슈카월드는 다 미국 소식만 전하시겠어요? 아니, 슈카월드도 앞으로 한글로 슈카라고 쓰지 않고 영어로 SYU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합시다 안 된다니까요. 아, 안 된다고. 그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이, 구독자 분들이, 구독자 층이 어느 분이냐, 어느 분들이 보는 거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꾼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구독자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의 몇 퍼센트가 북미 쪽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보시면 좋아요.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그냥 궁금해서 몇 퍼센트가 해외에서 접속하세요? 슈카월드는? 저는 이제 댓글도 안 보는데 일단 보겠습니까? 보실까? 조회수도 안 봐요 저는. 저희가 30, 40%가 나옵니다. 우와. 네, 저희가 네, 상당히 많은 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AI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순수 토종의 업체인데 그런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펩시도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어도비가 또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유튜버가 붙어 있어요. 어도비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영상을 만지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지십니까? 프리미어 영상? 저도 어도비에 매달 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죠. 저희 내고 있고 물론 제가 만지진 않죠. 대신 내주고 있는 것 뿐인데 네.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스로더라는 기업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화장품이 일단은 뭐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니까 상당히 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비자카드가 또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나와서 다 쓰시겠죠.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경제 재개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술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자마자 야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어려운 시장이에요. 다 아는 기업인데 내가 많은 게 없다. 네. 가장 아는 기업,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주가 올라갈 때 내가 만약에 종목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짜증나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아는 기업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가 역사상 최고치 갔다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줄 서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특히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차가 줄을 서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역사는 치고쳐 왔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정오에 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근데 이걸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델타 변이에 대한 영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확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지난 6월 16일 성명서에서는 팬데믹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데 이게 이번에 델타 변이가 거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성명서에 추가가 될지,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좀 시장이 약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반드시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팬데믹이 다시 한번 장기화된다는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은요. 하원에서 상원 넘어가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이건데요.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풀 영상? 뭐 봤어요? 리처드 브랜슨 경이 그 경이 처음에 알고 있는 그 일이 뭐냐면 스페이스 포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 네, 네. 거기에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요. 아. 네. 열심히 뉴멕시코의 한적한 산길을 그 시골길을 막 달리고 와서 한참 달리고 오면 이제 스페이스 포트가 딱 보이고요. 네. 딱 도착하면 그 한 명이 나와갖고 이렇게 늦었습니까? 서두르셔야 됩니다. 하면서 헬멧을 딱 줍니다. 네. 그럼 헬멧을 딱 쓰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게 풀 영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 모습이 네. 뭔가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이거 왜 그랬냐 아니고 아니 나는 처음부터 아침부터 알 수 있었는데 언제 자전거 타고 들어왔냐, 나 못 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던집니다 지금. 내가 문 앞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키고 왔는데 언제 자전거 타고 들어왔냐 했더니 결국 이제 이런 거 처음에 발뺌하다가 이제 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상을 합친 거다. 이거는 7월 5일날 찍은 거고 7월 11일날 타고 올라가는 모습 말고 딱 붙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다시 또 비판을 받는 거죠. 아니
갔다 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무슨 홍보 영상 만들듯이 7월 5일 날 찍은 영상 갖다 붙이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어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어제 역시 7%가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네. 원래 보였던 리처드 브랜슨 이 분이 괴짜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각색된 뭔가 좀 만들어진 이런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각에서 이런 거죠. 뭔가 좀 잘 멋있게 만들어갖고 이미 유상증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네.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사실 좀 저도 실망했습니다. 어쨌거나 앞에 자전거 타는 모습은 가짜였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이런 건데요. 어제 그 내려오자마자 월가의 전문가분들이 물어봤대요.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이번엔 비행기가 22번 뜬 거거든요. 네. 이 정도 하면 일단은 뭔가 조금 월가에서 궁금증에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크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25만 달러의 탑승료가 책정이 되었냐. 아. 왜 25만 달러냐. 그렇죠. 그죠? 25만 달러가 뭐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중요한 건 아마 교수님 타시겠지만 왜 3억 원을 내야 되는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죠. 네, 들어야죠. 근데 없었고 답이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우리 그림을 그려갖고 뭐 리포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묵묵 부담이 그날도 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가의 관심이 이 비즈니스 우주 산업에 대한 이 비즈니스의 사업성 지속성인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어느 것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 그다음에 어제는 또 아까 보였지만 영상을 조작했다는 걸 시인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비행기가 성공 비행했다고 해서 급등한 거를 다 까먹고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승했던 이 부분은 다 까먹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공 비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고 그다음에 리처드 브랜슨 경우에 약간의 좀 오버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각색 예, 영상 네.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매물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앞선 시간에 그 CEO를 디즈니에서 모셔왔다고 예. 하시더니 이런,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디즈니스럽게 각색해서 만드는 네. 모습이 디즈니에 모셔온 거 좋죠. 좋은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그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된 회사면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22번의 비행을 했다고 그러면 네. 그다음에 내년도가 상업 비행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솔직한 얘기로 25만 달러에 대한 그 구조 왜 책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수요가 얼마큼 몇 천 명이 기다리는지 몇만 명이 기다리는지 알면 사실 대충 예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출에 대한.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1년 동안의 매출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6억 달러 아까 성금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6억 달러 한 1년이면 다 쓰는 돈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뭐 할 겁니까? 또 주식을 찍겠죠. 이런 반복이라기보다는 이쯤 되면은 일단은 내가 25만 달러 받는 건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몇 명을 모을 거기 때문에 몇 년도가 되면 BEP가 될 것 같다는 얘기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어제까지 묵묵부담 오늘까지 묵묵부담이 모습 보면서 약간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버진 갤럭틱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저도 리처드 브랜슨을 좋아하지만 약간의 요런 상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돈을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날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매출이 제로인 기업에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 아마 매출이 제로인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 주저되죠.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뭔가 신뢰가 오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약간의 좀 멋있어 보려는 그런 모습에 좀 치중된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버진거도 싫어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철저하게 주가 많이 빠지면 그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넘어갑니다.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천만 대까지 생산하겠다 하다 보니까 오늘 낮에 TSMC 같은 기업 다 올라왔습니다. 중국 그 이제 관련 기업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나온 거고요. 제가 보기 현재 한 2%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올라가면 4일 연속 올라가는 거고 역시 역상 최고치로 가는 건데요. 일단은 이번에 한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아이폰 12에 대한 그 생산 대수를 공개한 게 아이폰 12죠. 아이폰 12를 공개한 게 작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한 달 먼저 공개한다는 거예요. 9월에. 이게 여기서 뭘 느꼈냐면 많은 분들이 월가에서 하는 이제 아이비들이 진짜 뭔가 터지는구나 올해는 예. 보통 이제 안 좋은 거는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라는 게 안 좋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보통인데 지금 신제품
차세대 아이폰에 대해서는 9월로 한 달 땡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터지는구나 요번에. 그리고 사실 이제 9천만 대를 상향한 것은 많은 층들이 일단은 이제 요즘에 바꾸는 게 배터리가 안 돼서 바꾸지 않잖아요. 네. 저희는 배터리가 안 돼서 막 바꿨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핫한 폰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이폰 쓰시겠죠? 저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고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축하님의 전화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폰 안 쓰는 이유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뭐 증권사 HTS 다운받고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맞아요. 됩니다. 예, 안 돼요. 사실 이제 제가 쓰고 싶지만 네. 이 직업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님.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네. S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좀 그거 잊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우리 교수님처럼 다 써야 되는데 사실 저가 이제 애플을 다 좋아하면서 안 쓴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요. 저 쓰고 싶죠 애플을. 근데 보니까 예전에 뭐 증권사가 대부분 MTS가 아이폰에서 구동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안 쓰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애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주식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많이 보유한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갖고 있는 주식 수가 한 2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조금 더 많은 특히 이제 그 누적 판매 대수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2천만 대가 넘었어요. 물론 누적으로 보게 되면. 네, 네. 근데 2천만 대가 넘었다 그러면 한 2천만 명이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플 주식을. 다 이해하는 기업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혹시 없는 분들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 라이다 기업 벨로다인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네네네. 벨로다인 작년 겨울까지 또 엄청나게 제가 또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 이거 왜 사냐 또 저의 잔소리 끝도 없는 잔소리 하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약간 묻혔죠. 왜냐하면 주가는 주가 다 빠져있고 빠졌고. 거의 역상 최저치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저도 얘기 안 했습니다만 오늘 급등하는 오랜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메트로폴리스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의 AI하고 벨로다인 아이다가 결합이 돼갖고 도로의 안전 개선 사고를 줄이는 그런 모니터링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건데요. 딱 보시면서 이제 이걸 다 담아갖고 사고를 방지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파트너사로 뽑혔기 때문에 벨로다인이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 중 하나였는데 이걸 한번 기회 삼아서 한번 올라오면 어떨까. 왜냐하면 벨로다인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 기사를 체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정도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같이 합쳐서 뭘 한다는 것은 한 대 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좀 귀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부장님 그럼 벨로다인은 뭐 작년에는 좀 뭐라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올해는 조금 기대해봐야죠. 네. 지금 주가가요. 근 한 1년을 빠졌어요. 계속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하는 기업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 벨로다인이 어떻게 미매 좀 들어가고 급등하게 원했는데 미매도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내렸고 차트 보시면 정말 끔찍하게 많이 빠졌죠. 근데 이번에 요 가격대에서 한번 조금 꿈틀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그림 다음 그림은요. 펀드 매니저가 매월 발표하는 게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보통 서베이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시장을 어떻게 보냐,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는 서베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해서 어떤 업종을 많이 갖고 있냐 물어봤더니요. 1등이 리츠였습니다. 리츠. 리츠. 예, 맨 위에 리츠. 아, 이게 부동산. 왜 물어봤더니 금리가 빠지면 리츠 업종에 대한 수혜가 좀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리츠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교수님 아시겠지만 약간 유리한 그런 부분을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테크 쪽도 역시 올라간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테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매수한 건데 불과 2, 3개월 전에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금융이었거든요. 근데 발빠르게 펀드 매니저가 바뀌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엇갈려 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펀드 매니저 수급도 약간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같이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이 리츠, 2등이 테크, 3등이 텔레콤, 그 다음에 4등이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 그 다음이 캐시였습니다. 약간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유틸리티 이런 쪽 가는데요. 가장 안 좋았던 게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때문에
상당히 주식을 많이 판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문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 10회부터 안티파이낸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리바바에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사교육업체. 지금은 뭐 전방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주식을 좀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 주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이나 펀드 매니저나 좀 주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커플링이 싫어하는 ETF가 있고요. 디커플링을 좋아하는 ETF가 있는데 두 가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에서 ARK 이노베이션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탑10에 들어옵니다. 많죠. 예,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캐시 우드 누님을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지금 약간의 이상한 그림이 나와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6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스닥 100 지수가 14%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하죠. 근데 ARKK 같은 경우가 13%가 마이너스 났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 입이 벌어지는 다시 한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캐시 우드의 누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기술주가 올라오면 나도 같이 올라간다였어요. 보통 이제 인터뷰할 때. 네. 근데 확연하게 기술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재차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물론 이제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가 많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이제 엇갈려하는 모습들이 테슬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너무나 조그마한 기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ARKK ETF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작년에 돈나무 누님이 뭐 손만 대면 다 올랐잖아요. 네. ARKK, ARKF부터 시작해서 쭉 다양한 ETF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대부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하십니까? 캐시우드? 저런 모습이 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벤치마크 못 따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못 따라가는 예, 못 따라가는 거죠. 원래 벤치마크로 우리는 펀드 매니저를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뭐 패시브는 아니에요. ARKK ETF가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을 하는 액티브 ETF 맞는데 너무 못 따라가니까 너무 못 따라가니까 상당히 우려가 커지는 거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테크가 살아나면 이것도 같이 올라갈 거라 기대했는데 다시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캐시우드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디커플링이 싫어하는 ETF였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ETF 같이 볼 건데 지금 같이 지금 약간 물론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빠지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이 3개월 동안의 모습입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10년이 빠질 때 아시겠지만 이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일단 예. 사실 반대로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국제 수익률이 빠지면 나스닥 100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원래 이어질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뭐 캐시우드 ETF까지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10년을 국제 수익률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ARKK는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10년을 국제 수익률이 더 빠지거나 이렇게 바닥에서 긴다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가 올라오고 정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 100 지수 혹은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사상 최고치 와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올라갈 그런 여력은.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이겼냐? 졌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졌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대로 치면 항상 늘 매년 애플하고 아마존은 시장 퍼포먼스를 이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그냥 멎어 있다가 잠깐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온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빅테크 종목들 더 꽉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와,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 말이 딱 맞는 기업들인 것 같네요. 그렇죠. 끝도 없이 올라가고 끝도 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문제인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80분기 가까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굉장히 공룡 같은 기업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차트 위주로 보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무서워 보이고 이런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님 시장이 예. 열린 것 같은데 시장 예. 말씀도 좀 해주시죠. 안 그래도 시기를 딱 보니까 압박이 있어갖고요. 예. 일단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 0.51% 상승이고요. 다우가 0.49% 약간 금융주에 대한 부침이 있는 것 외에는 좋은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0.70%로 뭐 어쨌거나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예, 4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히 보시고요. 아, 잠깐 기사 한번 보고 예.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많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좋아하는 금융주인데 EPS는 맞췄어요. EPS는 원래 0.77 예상했는데 1.03이 나왔으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2.2%. 블랙락은 9.4로 EPS를 10.03으로 BTS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블랙락이 올해 사상 최고치 주가 달렸고요. 근 1년 동안에 60% 이상 올라왔거든요. 금융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좀 차익매물 나오는 그런 모습,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델타항공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1.38 마이너스였는데 1.07 마이너스로 적자폭이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시겠지만 뭐 델타항공이야 점점점 뭐 항공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네. 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2.6%가 올라간다 합니다.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게 문제가 되는데 펠로톤 아시죠? 펠로톤. 집에 우리 축하님 그 자전거 옷걸이 쓰고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네네네. 옷걸이 가구로 쓰는 자전거. 네네 있습니다. 원래 자전거는 운동화 샀는데 네네. 옷도 걸어놓고 네네. 빨래도 걸어놓고 해서 아 농담이고요. 보통 저도 이제 처음에 자전거를 사갖고 운동화를 했는데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됩니다. 네. 뭘 걸어놓고 막 얹어놓고 해서 지금 이제 약간 짐짝처럼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는 팔아버렸거든요. 아예. 근데 이제 이 펠로톤은 이제 전기 자전거고 화면에 이제 강사가 나와서 그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한 뭐 한 2-300만 원에 들어가는 자전거인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팬데믹 때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집에서 이제 화상으로 강사의 모습 보면서 막 스피닝 하는 거죠. 막 서서 소리 지르고. 근데 이제 이걸 코로나 끝나도 할까라는 의심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집에 그 벤치프레스 기계 큰 거 같거든요. 네. 먼지 닦느라고 힘든데다 기구가 다르네요. 아. 저는 하루에 이 저는 페이퍼웍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시간 이상 앉아있을 날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액순환 때문에 그 거꾸리라고 부르죠. 예, 아, 그거 진짜 어떻습니까? 그게? 예. 왜냐하면 허리도 좀 펴지고 맞아요.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좀 몸 체온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때부터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여러 가지를 얹어놓고 있어요. 네, 그렇죠. 벤치프레스 이게 지금 그 당근 마켓으로 갈 예정이 있는데 네. 좋은 가격이 그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옷장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펠로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래 운동 좋아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맞바람 받고 운동하는 거랑 다르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운동하지 않지만 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나와서 오늘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역시 뭐 이것도 좋은 내용이니까요. 지금 주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제법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되게 어려웠죠.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팬데믹 때는 매일 1억 달러의 현금을 태웠대요.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현재 2.9%가 올라간다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엘브랜즈 이거는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분할 소식이 아니고 엘브랜즈가 사실 이제 팬데믹 때 난제리 그 다음에 목욕용품이 많이 팔려갖고 상당히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에서 탈바꿈한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전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룰루레몬에서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바이면 끝나는데 컨빅션 바이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최고의 매수, 강력 매수. 보통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력 매수금이 나와주면서 골드만삭스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그 팬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레깅스에 맞아요. 대한 팬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룰루레몬 아니면 아닙니다 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캐나다에 있는 중국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투자금이 올린 걸로 보이고요. 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아십니까? 그 남자용 레깅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그건 입고 출연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남자용 레깅스. 아니 그건 혹시 입으신 적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뭐 입은 건 아니고 운동할 때 입는 거예요? 아니 뭐 프로에 나갔더니 그런 비슷한 거를 있어요. 입히더라고요. 있는데 저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위에 옷을 입는데 아래를 또 선택해서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입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저 말고 이제 운동 유튜버 있어요. 아, 네. 이
계란 뒤집어 쓰고 있는 네네. 친구. 그 친구가 그런 걸 입고 왔길래. 아, 혹시 뭐 미래 꿈이 뭐 통아저씨 꿈꾸는 거 아니에요? 차마 눈 둘 곳이 없어서 좀 가려라 네, 그랬던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좀 예. 보기 모호한. 아. 예,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게 보시면 되고요. 맵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맵을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애플이 1.53% 뭐 조금 올라가죠.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와, 이름 해주네. 예, 정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금융주는 뭐 전반적으로 다른 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한 뱅크 아메리카하고 블렌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블렌라가 빠지는 거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속담이 있죠. 소문에 사갖고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실적에 대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좀 뭐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특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가 또 오늘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행 관련주가 다 올라갑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카니발,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 누알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다 그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예, 눈에 띄는 종목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시장이 오늘도 또 뜨거운데요. 이대로 끝나면은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은 뭐 어제가 가장 싸고 오늘은 어제가 그렇죠. 예. 그렇네.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별로 악재가 눈에 잘 안 보임. 악재라는 건 많이 올라온 거 자체가 악재.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그 미국 주식은 가장 현명한 분이 오늘 방장, 오늘 당장. 당장 사. 당장 매수하는 분이 가장 현명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미국 주식 사라고 막 그렇게 하냐 왜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워낙 그 국내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담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조금 담아보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주식 시장 역시 뜨거운데요.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카님 예, 예. 오늘 정말. 재밌게 정말 모르는 지식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3% 글로벌 라이브가 있어야 될 오늘 진 면목이 오늘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슈카님을 모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돈도 벌지만 예. 가끔 장도 빠지고 그랬을 때 우울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너무 유쾌하게 아주 신선한 소식, 주가에 대한 아주 알찬 소식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좀 한번 이제 한 바퀴 거의 도셨잖아요. 예. 한번 뭐 또 한번 분위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글로벌 라이브 네. 진행하는 네. 소감이요? 네. 네. 최대한 진중하게 그 정보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올까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근데 정말 좀 재밌었던 재밌었어요. 것 같아요. 이 특히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측면, 그러니까 진짜 전혀 몰랐던 측면으로 이게 날아다니는 디즈니다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셨는데 네. 또는 뭐 장호석 본부장님은 미국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실적 위주의 또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듣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오늘 3% 글로벌 라이브는 여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정보와 예, 재미를 같이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